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단지. 지난 3월까지 40억 원 수준이었던 84제곱미터 매매가가 6월 44억, 7월 55억, 지난달엔 60억 원까지 뛰었습니다. 그때는 저희도 진짜 뭐 할 정도로 하나 그리고 나면 또 그냥 돈 높이 올라가서 거래가 되고, 같은 한강 뷰인데 그다음에 55억이 되고 60억이 됐으니까 손님이 오셔서 그때 살걸 그때. 올 초부터 들썩이던 시장이 과열된 건 지난 6월쯤. 새 아파트 공급난 우려에다 하반기 금리 인하 기대감이 깔려있는 상황에서 대출 규제는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이 7월에서 9월로 늦춰지자 대출받아 집을 사야 하는 시점이란 잘못된 신호를 시장에 줬습니다. 더 오를 거란 조바심까지 가세해 7, 8월 막차 대출 수요가 몰렸고 8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8조 2천억 원이 늘어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신용대출 등도 함께 늘어 전체 가계대출은 9조 8천억이 증가해 부동산 광풍이 불었던 2021년 7월 이후 가장 크게 늘었습니다. 소상공인 어려움을 고려한 조치였다지만 당시에 봤을 때 가장 바람직한 정책 조합을 찾아가는 과정이었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실패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견해를 달리하고요. 결과적으로는 대출 규제 완화를 내수경기 부양책으로 쓰면서 시장 혼선을 야기했습니다. 과거부터 부동산을 경기 부양 수단으로 많이 썼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의미 있는 가계부채 구조 조정을 여태까지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 일단 9월엔 추가 대출 규제 영향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폭은 제한적일 걸로 보이는데 실제 4분기 금리 인하가 단행된 후 시장 영향은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SBS 박지현입니다. 9월 둘째 주인 이번 주 서울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는 지난주 대비 0.23% 올랐습니다. 25주 연속 상승세입니다. 지난달 5년여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한 뒤 3주 연속 상승폭이 줄어들면서 다소 주춤해졌는데 이번 주 들어 다시 상승폭이 커진 겁니다. 대출 규제와 가격 급등 피로감으로 매물 소진 속도는 느려지고 있지만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 나오는 신고가가 전체 가격 상승폭을 다시 확대시켰다는 게 한국부동산원 분석입니다. 구별로 보면 서초구 상승폭이 가장 컸습니다. 일부 재건축 단지 중심의 신고가 매매 거래가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서초 반포동 준신축 단지 위주로 0.44% 올랐고 금호 하 왕십리동 선호단지 위주로 오른 성동구가 0.41%의 상승률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수도권 전체 상승폭은 0.14%에서 0.15%로 확대됐습니다. 경기도 상승폭이 0.1%에서 0.13%로 커진 영향입니다. 지방의 경우 이번 주 하락폭은 0.01%로 지난주 0.02% 하락에 비해 축소됐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기준 아파트값 상승률은 지난주 0.06%에서 이번 주 0.07%로 다소 커졌습니다. 가을 이사철을 맞아 수도권과 서울의 전셋값 상승폭이 커지면서 전국 기준 전셋값 상승률은 지난주 0.07%에서 이번 주 0.08%로 높아졌습니다. 특히 서울의 전셋값 상승세는 역세권, 신축, 학군지 중심 견인으로 69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SBS 유덕기입니다. 올해 2분기 기준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1896조 원으로 10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통상 적정한 가계부채 규모를 국내 총 생산의 80% 수준이라 말하는데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는 93.5%입니다. 미국 73%, 일본 63%와 비교해도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각국 중앙은행의 중앙은행으로 불리는 국제결제은행 BIS가 경고의 메시지를 날린 배경입니다. BIS는 늘어나는 부채가 자금 조달과 투자 확대로 이어지면 단기적으로 성장률이 높아지는데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이자와 원금 상환 부담 때문에 성장률을 떨어뜨린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2000년대 저금리 기조 속 아시아 신흥국들이 대부분 가계대출이 큰 폭으로 늘었는데 이 가운데 한국과 중국은 빚 규모가 성장률을 짓누르는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입니다. 과다한 이자 부담에 가계 소비 여력이 감소해 내수가 침체되는 건 현재 한국이 겪고 있는 일입니다. 급격하게 낮추면 부작용이 크니까 자영업자들에게 늘어나는 일부 가계 대출은 부실화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 부분을 좀 관리에 들어가야 될 것이다. 잡히지 않는 가계 빚은
한국은행의 고민 수위도 높이고 있습니다. 물가는 목표치인 2%에 도달했는데 금리 인하가 가져올 주택시장 자극과 가계대출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경기가 좀 나빠지면 부동산 경기를 다시 좀 올리고 하는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것이 한국 경제에 좋은 거냐, 그런 고리는 한번 끊어줄 때가 됐다. 빚 부실화를 막기 위한 금융기관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건설 부동산에 쏠린 빚 구조를 생산성이 높은 쪽으로 유도한 것도 주요 과제입니다. SBS 김수영입니다.